엄마 잘 읽어줘.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은혜 갚은 두꺼비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순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하였죠. 그날도 순이가 밥을 짓고 있는데 어디선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 두꺼비네? 혹시 배가 고파서 온 거니? 마음 착한 순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조금 내어주었어요. 두꺼비는 매일매일 순이를 찾아와 밥을 얻어먹었어요. 순이는 두꺼비를 무척 예뻐하였고 두꺼비는 나날이 몸집이 커져 강아지만큼이나 커지게 되었어요. 어서와, 배고프지? 많이 먹어라. 한편 그 마을에는 무서운 진애가 살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진애였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제비뽑기로 처녀를 뽑아 진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순이가 뽑혀버렸지 뭐예요? 그 소식을 들은 순이와 순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슬펐어요. 순이야, 내가 너 없이 어찌 혼자 산단 말이냐. 널 이렇게 보낼 순 없다. 아버지, 너무 슬퍼 마세요.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전 괜찮아요. 순이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꾹 참았어요. 드디어 순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그날도 순이는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고 두꺼비는 그 밥을 먹으러 순이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봐, 오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밥이 될 거야. 나는 내일 제물로 바쳐질 거거든. 내가 없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배불리 먹고 예쁨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마을 사람들이 순이를 데려가기 위해 집으로 왔어요. 순이는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사람들을 따라 나섰죠. 순이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 두꺼비가 따라오는지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진해의 굴 앞에 순이를 데려다 놓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굴 속에서 진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순이는 너무나 겁이 나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진해는 빨간 독을 내뿜으며 굴 밖으로 나왔지요. 진해가 커다란 입으로 순이를 잡아먹으려던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 파란 독을 뿜으며 진해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죠.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독을 뿜으며 치열하게 싸웠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진해의 굴로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순이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그곳에는 진해와 두꺼비가 모두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두꺼봐, 네가 날 지키려다가 나 대신 죽었구나. 순이는 슬퍼하며 두꺼비를 끌어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두꺼비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진해가 나오지 않는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답니다.